프렌즈걸 라디오. 아 우리 또 예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자, 내 친구를 보면 났다 뭐가 났을까요? 지성재씨 내 친구를 보면 눈물이 났다 눈물이 났다. 자, 남희석씨 내 친구를 보면 짜증이 났다 내 친구를 보면 짜증이 났다. 이반장님 내 친구를 보면 신경질이 났다 내 친구를 보면 신경질이 났다. 내 친구를 보면 화가 났다 내 친구를 보면 화가 났다. 내 친구를 보면 뭐가 났을까요? 자, 우리 프렌즈걸 한 번 더 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한 줄이 더 났다. 절로 났다. 한숨이 절로 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만 해도 아 쟤는 코미디언이 되겠다, 개그맨이 네.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 보면 야 쟤 저러다 뭐 할까? 좀 나쁜 길로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친구도 있었을 것 같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500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예예. 예, 예. 오늘 예. 무슨 문제아편 특집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냐면요. 아니. 우리가 이거를 걱정할 게 아니고 예. 우리 같이 이렇게 바닥을 쳐주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1등, 2등, 3등, 27등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친구들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잠깐만요. 우리처럼 63등짜리가 있으니까 뛰어나고. 잠깐만. 우리라고 하지 마요. 잠깐만요. 어디다 핀 거지리야? 어디다가 우리라고 그래요? 왜? 죄송합니다. 예. 어차피 너랑 나랑은 합집합이에요. 아 정말. 자 그럼 네. 친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내 친구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버튼 눌러주세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뻐꾸기는 알고 있다. 하나, 둘, 셋. 첫인가 공포의 쌍오뻑국. 야 이게 두 장짜리로 하는 거 치면은 오땡 잡은 거 아니에요? 예. 야, 이거 한 번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오땡이 뭐예요 오땡이? 아니 왜 하필 뭐 오늘 지상렬 씨랑 같이 이렇게. 아우 너무 저기 있어서 좋겠다 그래. 예. 정말 감사드리는 게요. 네네. 지상렬 씨랑 이렇게 함께 나와서 너무너무 진짜 고맙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에요. 남희석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또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예. 인생의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 하필 뭐 오늘 지상렬 씨랑 같이 이렇게. 아우 너무 저기 있어서 좋겠다 그래. 예. 저기 있다고 하지만 국뻑국입니다 지금. 예. 남희석 씨 국뻑국이고 지상렬 씨 열뻑국이에요. 예. 하디 19뻑국. 두 분이 또 쌍 5뻑국. 뭐, 어떤 뭐, 저, 질문은 좀 그렇지만 친구들 얘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예. 맞아요. 일단 뭐, 상렬이 외모만 보더라도 절로 한숨이 나오는 외모잖아요. 한숨 나오는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무지히 밝혔어요. 아, 네. 중학교 때부터. 네. 저희 학교가 이제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이기 때문에. 예. 대학생 누나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아, 네. 맞아 맞아. 항공운항과. 그렇지. 예, 예, 예. 이제 누나들이 이제 자기를 좀 쳐다보고 왔는데 아, 저 누나들 완전히 그냥 눈에서 그냥 나한테 하트를 날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렬이가 무슨 뭐 소도둑놈 같이 생겼고 그것도 외모도 뭐 학생답지 않게 하고 다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원해서 쳐다본 건데 자기는 끝까지 그냥 저 누나가 이제 자기가 마음에 있어서 아. 쳐다본 거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상렬이가 이제 동네 누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누나 얘기를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누나하고 뭐 뽀뽀를 했다. 어. 예, 그렇게까지 얘기가 진전이 된 거예요. 예. 정말요? 예, 예. 한번 보여달라. 네. 그랬더니 이제 상렬이가 조금도 당황을 하지 않고 당당히 어, 그래, 한번 가자. 가자. 예. 계속 한참 이제 가다가 갑자기 상렬이가 아, 내가 깜빡한 게 있는데 오늘 우리 동네 소독차가 와서 그 누나가 안 나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어, 핑계치기는 조금 그러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아니 무슨 누나가 해충 거아니고 소독차 나온 거에는 못 나와. 그 누나가 소독차 그 소독 나왔을 때 왜 못 나왔느냐? 왜요? 허구 많은 남자 중에 너가 왜 연하의 남자 그것도 왜 옆 동네에서는 지상렬이랑 만나냐? 그러면서 거기 아버님이 너무 완고하셔서 머리를 박박을 깎아 놓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로요?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소독차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나 표적 수사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로 그 누나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저보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아, 예, 예. 고등학생 누나인데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요? 그분이 정말 지상현 씨를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야 이건 표적 수사다. 부동으로 부동으로 치면 제 마음이 더 컸겠죠. 아 편지 예, 같은 걸 혹시 주고받고 하셨나요? 어 레러는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 그 문제의 뽀뽀 사건은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요? 그냥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어디서 마무리할 건데 일이 점점 커지죠 지상렬 씨. 아니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요. 아 정말로? 예예 예, 진짜로. 아, 그랬군요. 예, 예. 그 누나랑과의 러브 스토리는 진짜군요. 예예. 예. 거기서 지금, 이제 네. 끝나게 된 거죠. 네. 예. 그럼 그게 지상렬 씨의 첫사랑이었나요? 첫사랑은 아니죠. 어. 그럼요. 첫사랑은 초등학교 6학년 때죠. 예. 예. 어떤 분과 첫사랑이에요? 영화배우요. 선우일란 씨요. 네? 선우일란 씨요. 한 딸기 풀을 보고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예. 왜요? 아니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쵸. 두 번째 여자가 개인교수 실비아 크리스테. 아니 배우 좋아하고 아니 누가 첫사랑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아니 학교 다니는 거 네. 실비아 크리스텔님은요 네. 저희 모두의 네. 누님이시고 첫사랑이 네. 모두의 선생님이세요. 어. 그럼요. 편지 써보셨어요? 크리스텔 누님한테? 거기 어드레스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얘기했죠. 저도 저런 개인 교수를 하나 붙여달라. 그러면 나도 공부 열심히 하겠다. 아니 지상현 씨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예전에 꽤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있으셨던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어떻게 방송 활동하시면서 네. 여자 연예인 분들한테 대시를 받는다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털끝만 진도 없네요. 아. 예. 전혀 없나요? 네 전혀 없어요. 저는 저 본인 어떠시냐고요? 이효리 씨 어떻습니까 지상현 씨? 저는 무조건 오케이죠. 저희 반에 원상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 귓볼이 좀 통통했거든요. 네. 그래서 귓볼이. 네, 귓볼이 통통해서 수학 선생님이 매일 원상에게는 부처님이다 하면서 계속 만지셨어요. 만지셨어요. 복스럽다고. 그러면 상렬이는 선생님 따라서 원상에게는 부처님이 하면서 같이 따라 만졌거든요. 예, 예. 아마 상렬이 딴에는 그 느낌이 좋았었나 봐요. 아. 근데 원상이, 이제는 원상이 딱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 원상이가 그러면 너무 짜증이 나고 싫어서 아 이제 그만 만져 하고 소리쳤거든요. 네. 그랬더니 상렬이가 그 등치에 안 맞게 또 휙 삐져가지고는 몇 시간 동안 원상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이가 결국은 상렬이한테 다가가서 귀를 내밀면서 야 만져라 만져. 자, 그리고는 만져라 만지라고. 예. 그랬더니 또 좋다고 만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원상이도 그게 중독돼가지고 상렬이가 귀를 안 만지면 네. 좀 허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그 저 메시지 보니까 너의 손길이 아~ 그게 바로 그 손길. 그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점점 그 아~ 지상렬 씨의 손길이 안 중독이 닿으면 됐다고. 그렇군요. 네. 조원상이라는 그 친구가 그 귓볼이 어느 정도로 진짜 그 이렇게 만지고 싶냐면 얼핏 보면은 에밀레종이에요 진짜로. 아~ 이만해 귓볼이 또 만지면은. 또 이렇게 또 아, 재밌어요. 웬만한 장난감보다 나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지기 시작한 거죠. 어. 그래서 처음엔 싫어했었는데 저의 이제 그 귓볼에 이제 제 지문이 점점 이렇게 그 익숙해지면서 안 만져주면 그 친구가 이제 삐졌던 거죠. 예예예. 아. 예, 예. 만약에 원상 씨가 나왔다면 네. 귓볼이 상당히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분이 나오셨나요? 예, 원상 씨 나오셨습니까? 나왔어요? 아유, 아주 그냥 귀가 많이 만지셨나봐요. 네. 귀가 탐스러운 분이 한 분이. 네. 오. 이번엔 또 같은 옷벗고기 나왔습니다. 남희석 씨. 한번 친구분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석이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제 통제를 못하는 친구였어요. 네. 네. 그 한 번은 이제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여자 선생님께서 이제 민소매 티를 입고 오신 거예요. 민소매 티를요? 예. 네. 근데 선생님이 너무 이제 더우셔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땀을 이렇게 닦으시는데. 예. 이 겨드랑이 이 제모를 안 하셨구나. 네, 제모를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어, 가끔 그렇게 이제 좀 깜빡할 때가 있어요. 바쁘시고 예. 이제 바쁘시다 보면. 그래서 희석이가 그걸 딱 보자마자 손을 번쩍 들더니 네. 선생님 털 보여요. 아 이게 선생님이 굉장히 민망하셨겠네요. 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희석이 보고 이제 뒤에 가서 손 들고. 벌을 세웠어요. 예. 갑자기 또 선생님도 민망하시니까 예. 벌을 예. 세우셨군요. 근데 희석이는 벌을 서면서까지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칠판에 필기도 하시고 막 이럴 때마다 또 털 보인다 또 보여.
그래서 이래서 결국은 선생님을 울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어, 진짜. 진짜. 여자 선생님이면 진짜 그게 좀 민망하고. 민망하시죠. 다른 건 괜찮은데 전국의 수많은 여선생님들이 앞으로 싫어하게 될까 봐. 아니 뭐 이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장난이. 자, 우리 남희석 씨 다음 친구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석이가 중학교 때 지금처럼 주름살도 많지 않았고요. 피부도 탱탱했었어요. 네. 2년 어린 후배 중에서 이지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희석이를 첫눈에 보고 반한 적이 있었어요. 아. 제가 반했죠. 그 친구는 좋아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했어.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 친구도 저한테 고백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모르셨나 보다. 그래서 한 번 합동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장기자랑 시간이 됐는데 브레이크 댄스를 희석이가 멋지게 쳤어요. 남희석 씨가요. 그때 자기는 다 했다 그러고. 예. 제가 그래서, 좋아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혜가 운동장에 점심때가 나오거나 운동장에 예. 보이기만 하면 교실에 있는 친구들을 다 동원해서 지혜 이름을 부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혜는 이렇게 누가 나를 보나 보면 희석이는 숨으면서 이렇게 얼굴만 보고 예. 그걸로 행복감 느끼고 그 이후로 서로 만나자고 편지를 몇 통 교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가 마침 중3 졸업 시즌 그때 가까워서 그래.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중3 때였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던 그 지혜 맞을 거예요. 너무 예뻤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예뻐서 좋아했어. 진짜 모르겠어요. 중학교 후에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네. 지금도 언뜻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생각이 나요. 네, 이렇게 가무잡잡하고 예. 하얀 바지를 입었던 모습이 자꾸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구나. 하얀 바지 입고 있었던 모습. 하얀 바지. 우리 그 일단 그 남희석 씨의 그 친구분 지금 얘기를 들었지만 춤을 또 사실 남희석 씨가 굉장히 또 잘 추시잖아요. 예. 아, 브레이크 댄스요?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 댄스. 예. 아우. 이게 뭔가 저 뭔가가 이거 뭐 지상렬 씨 아니 남희석 씨 잘 추시잖아요. 아니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약간 조금 뭔가 조금 좀 부족한 듯해요. 사실 그 지상렬 씨도 춤 잘 추시죠. DJ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춤이 또 액션 DJ이셨잖아요. 아이고. 우스키랄라 기내를 때 아기라미야무 우스키랄라 기내를 때 아기라미야무 기영님 아,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가요? 천호동 쪽에 네. 스타나 화랑 로라장에 가면 뒤로 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이제 안에 있는 두 분을 이 자리로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친구야, 놀자, 가수! 예, 안녕하세요. 지상렬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친구분들, 저희가 지금 조명을 어둡게 해놨는데 5초 동안 저희가 조명을 켜드릴 거예요. 네. 두 분이 한번 아는 친구분들 있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쑥스러워서 고개를 못 돌리겠어요. 초등학교 그 친구들 네. 찾았을 때랑 또 이번에 또 느낌이 또 틀린데요. 이 느낌 자체가 좀 약간 좀 떨리면서 네. 예전에 엄마 그 개돈에 손대기 전 조용한 네. 자, 지금 뭐 두 분이 그 떨리는 심정을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불 켜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5초 동안 켜드립니다. 5, 4, 3, 2, 1. 자, 그만. 자, 그만. 이렇게 어른들이 나오셨어요. 아, 이게 어른들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친구분들은? 남희석 씨는 좀 아시는 분? 여기는 중장년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조금 놀라셨어요. 지상렬 씨 친구들이죠? 자, 일단 두 분 가운데 남희석 씨부터 한번 친구를 먼저 찾아볼게요. 왜, 왜? 지상렬 씨는 이쪽으로 잘해주시고요. 시계가 저 위에 표시가 되고, 네.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에 표시가 되니까. 잘 시간 조절해서 친구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60세크 안에 찾아야 되는데? 네, 60초 안에 찾아야 됩니다.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안에서 정말 이야, 어렵겠다, 어렵겠다. 이게 저 여기 지상렬 씨 친구죠? 지상렬 씨 친구분도 좀 함께 앉아 계신 거죠? 네. 시간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아, 제가 저를 보니까 쑥스러워서. 자, 15초, 14초 남았습니다. 어? 자, 친구야라고 해줘.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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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친구야. 바로 가자! 예! 야!
6초를 남겨두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그 민증 씨, 민증 씨. 바로 그 분입니다. 너 쌍꺼풀 했구나. 이쪽이에요. 무상급을 했지? 아니, 안 했어. 그러면 효리 씨가 확인해 주실래요? 네, 제가 한번. 갑자기 제가 또 전문가가 또 한번 확인을 해. 안 하셨어요. 엄마 쌍꺼풀 안 했어. 안 했어. 성함이 민증 씨? 네, 맞습니다. 민증이 아니라 이거. 네. 민증. 민증 씨. 민증 씨. 네. 아, 저기 아까 저 메시지를 쓰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 되게 친한 친구였어요. 아, 그랬군요. 예, 친했어요. 네. 네. 그래, 남편한테 뭐 중학교 때 얘기, 네 얘기도 다 했어? 아니, 많이는 뭐 어떤... 많이는 안 했어. 선생님 이상하시네.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아니, 인감 뛰게 만들 일이 있어요. 신나시다. 네, 지금도 MC로 활동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정말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MC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첫 번째 친구분을 지금 잘 찾으셨으니까. 저 25번 분이요. 억지로 나온 건 아니죠. 잘 있었고. 물고심을 조금 하시는데요. 예. 자, 지금 벌써 25초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거든요. 머리 어디서 말았어요? 저한테. 자, 이제 8초 남았습니다. 자, 5, 4. 반갑다. 친구야. 4. 반갑다. 친구야. 오랜만이다. 아, 예. 예. 아, 오랜만이다. 아, 예. 아, 예. 아, 우리 남석 씨가 또. 아, 예. 남석 씨, 어떤 친구분인가요? 이 친구가 착한 친구인데 네. 이렇게 묘한 친구예요. 왜요? 학교 앞에 길 건너 문방구가 있었어요. 네. 그 문방구에 이렇게 이 친구가 잘 입고 다니던 잠바가 여기 고무줄 입고 그때 그런 스포츠 잠바가 유행이었는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샤프 한 통, 지우개 한 통 그리고 뭐 못생겨도 맛은 좋아하는 초코바가 있어요. 그거 한 두 통 이렇게. 아, 지금부터 친구분 사회생활 어. 그러시는데 딱 나오면 야 희석아 말씀을... 이거 봐라 하면서 와르르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아니, 재밌는 친구예요. 굉장히 친했어요. 예, 남석 씨와 어떤 추억이 좀 있으세요? 한때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예. 어렸을 때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너만 그랬어? 친구분도 처음에는 얘기를 하시려다가 이제 점점 말이 없어지고 마이크를 점점 조정하게 돼. 이거 노크가? 어쨌든 뭐 농담이고 네. 정말 상원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친구고 정말 상원이랑 결혼한 네. 그 부인은 아주 정말 좋은 신랑감 얻은 겁니다. 예. 아, 예. 아주 그 남희석 씨는 언제 봐도 익살꾸러기예요. 네. 예. 익살꾸러기. 아, 저 보세요.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네. 야, 나 언제? 예! 아니, 뭐 남희석 씨 지금 뭐 모르겠다고 하지만. 네. 야, 나 언제? 예! 아니 뭐 남희석 씨 지금 뭐 모르겠다고 하지만 굉장히 잘 찾아주세요. 네. 여기는 어떤 메시지를 네. 주셨어요? 가출 얘기했었습니다. 아. 많이 재워졌지. 맨날 오는 집인 저희 집에 온 거예요. 네. 이모님이 전화해서 희석이 거기 있니? 근데 가출이 하루로 끝났습니다. 하루로. 이모님이 아시고. 저는 가장 미안한 게 이모예요. 이모네 집에서 살다가 이모 속을 너무 많이 썩여서. 근데 예. 그래도 이 친구한테 가서 이런저런 뭐 고민도 얘기하고 서로 맨날 축구하고 놀고. 아, 두 분이 함께. 저희 어머님도 희석이를 너무 좋아해서 예. 너 딸랐다고 그 방송에 보고서 제발 희석이만
우리 주변에다가 뭐 남희석 씨 만난다고 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유재석 씨하고 네. 이효리 씨 사인을 받아달라. 아, 희석이 사인을 받아다 주겠다. 그랬더니 됐습니다. 아니 인기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 영원하지 않아. 어느 날 수근이가 여기 있어. 어?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였었고 네. 또 꿈을 선물해주고 사랑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아 정말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예.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 분 남았습니다. 배 자리 배치를 이쯤에다가도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아 없어요. 8초, 7초. 자, 한 번 더 기회 줍니까? 이따가? 4. 한 번 더 있습니다. 2. 네. 이제 한 번의 친구는 잠시 후에 찾으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아, 아까 여자 친구가 두 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지혜 씨 얘기를 해줬던 그 친구도 계시고요. 아니 지혜 얘기는 모르거든요. 왜냐면 중3 때 제가 남학생 아니어서. 남석 씨가 제가 보니까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은 두 분의 얼굴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왜 웃어요? 내 친구죠. 저 4, 3, 2, 2, 1. 오, 친구야. 친구야. 내 친구죠. 저 4, 3, 2, 2, 1. 오, 친구야. 친구야. 끝내는 안갔다. 오, 친구야. 오, 친구야. 갑자기 다른 분께 가다가 오, 오 이 친구가 나왔어요. 예예예. 예, 예. 아, 이제 아시겠어요? 친구인데. 어. 이제 아셨어요? 오, 씨. 수정 씨. 오. 지금 뭘 좀 들고 나오셨어요? 뭔가요 이게? 예. 네. 지금 이거 사진은 네 함께 찍었던. 아 여기 진짜 있으신. 진짜 지금하고 달라지신 게 없네요. 여기는 여기. 아 여기 또 익살스러운. 오. 이렇게 남을 웃기는 게 멀리서 왔거든요. 예. 어디서 오셨는데? 예. 지금 중국 베이징에 살고 있어요. 아, 아 지금 남희석 씨 때문에 지금 베이징에서 예. 만나서 반가워요. 항상 행복하시길. 예쁜 인형인가요? 귀여웠다. 아이고, 아이고. 아, 귀엽다 귀여워. 아이고 예. 예. 아이고 고마운. 네 저기. 예. 아 이거 선물을 지금 받으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상원이한테 잠깐 맡겨두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상원아, 상원아 이거 잘 맡겨줘. 어. 잠바 속에다가 잘. 베이징에서도 봐, 이 프로가 뭔지. 예, 다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베이징에서도 저희를 보신다는 그럼 저희도 한류가 또. 네, 그럼요. 예. 베이징에서도 예, 즐겁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제. 자이젠 이거 인사 아닌가요? 자이젠. 짜이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제일 인상에 남은 그래도 방황했을 때 네.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인상에 팍팍 아직까지 박혀 있는데 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열심히 걸은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걷길 진심으로 바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아, 너무 고마운 친구들.